-57kg 플라이크 매치. 먼저 세이고 야마모토 김성호 선수의 개최량을 진행하겠습니다. 57.5 통과. 김성호 선수는 57.5kg으로 개최량을 통과했습니다. 이정현 선수의 개최량을 진행합니다. 57.4 통과. 이정현 선수는 57.4kg으로 개최량을 통과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양 선수의 출전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고 선수, 아시다 試合に向けて意気込みの一言お願いします。 ノーコメントって言おうとしたんですけど、ノーコメントって言うとボスさんの仕事がなくなるんで、明日 MMA をしっかりして勝利したいと思います。 내일은 MMA를 확실히 보여줘서 승리를 거두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로데옵시 플라이크 파이터 대한민국 플라이크 그리 이정현입니다. 제가 이번에 6연승하고 7연승 도전하는데 세이고 선수 되게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저희 둘 다 감량 힘들게 하고 왔기 때문에 내일 한국, 일본 둘 중에 누가 더 센지 제가 내일 시합에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내일 한국과 일본을 대표해서 양 선수의 멋진 초원의 경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